다음은 261세대 74A 타입입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곳, 261세대 74A 타입입니다. 74A 타입, 현관 너비 보이시나요? 현관 너비, 뭐 일반적인 넓이의 현관입니다. 일반적인 넓이의 현관을 들어가 왼쪽에 또 신발장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이 신발장은 뭐 다 똑같은 소재, 똑같은 느낌의 신발장입니다. 아까 보셨던 옷 입구 타입과 동일하죠. 이렇게 신발장 다 만들어져 있고요. 반대편에는 이렇게 판넬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라트 판넬로 마감이 돼 있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침실입니다. 첫 번째 침실 바깥에 이렇게 발코니가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는 단지 뷰가 보이는 세대입니다. 단지 뷰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안에 조경이 엄청 잘 돼 있어서 이 동강 거리도 넓고 조경이 잘 돼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좋네요. 녹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소나무부터 저 조형물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시티뷰도 장점이지만 이렇게 단지 조경이 잘 돼 있다면 내부를 보는 것 또한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잘 돼 있는 내부 조경이네요. 자, 첫 번째 침실 방의 넓이는 일반적인 넓이입니다. 일반적인 넓이의 첫 번째 침실, 자녀방으로 쓰시기에 또는 다용도로 쓰시기에 충분한 손색 없는 넓이의 첫 번째 침실입니다. 첫 번째 침실은 넓이가 일반적 느낌의 침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보시는 곳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마찬가지로 일반적 모습의 공용 욕실입니다. 욕실을 보시면 이렇게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변기도 설치되어 있고 또 욕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타입처럼 넓은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라든지 색감은 59타입과 거의 동일하죠. 일반적 느낌의 욕실입니다. 자, 다음 보시고 거실입니다. 이쪽 거실도 이렇게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죠. 이 마감은 전부 다 마감 업그레이드를 하신 세대입니다. 마감 업그레이드에서 이렇게 비앙코 타일로 예쁘게 아트홀도 되어 있고요. 천장도 이렇게 마감이 우물 천장에다가 간접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간접등이 아직 설치가 조금 덜 됐어요. 이쪽에는 지금 설치가 덜 됐는데 자재들이 저희 식탁 위에 올라가 있죠. 아무래도 요즘에 공사가 조금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공되면 다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사건 때는 이렇게 한두 가지씩 미진한 부분이 있는 아파트들이 많죠. 그래도 이 정도면, 자이 정도면 많이 공사가 된 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벽면도 보시면 시트 패널로 다 마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상당히 예쁘게 돼 있죠. 이런 포인트들이 결국에 하나하나가 모이면 다 고급감을 높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44A 같은 경우에 마감 업그레이드가 578만원입니다. 578만원인데 업그레이드를 하신 세대가 아마 동갑업체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깥이 보이는 뷰입니다. 여기 세대는 단지 내를 바라보는 세대입니다. 단지 내 동강 거리가 매우 넓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촘촘히 조경도 잘 돼 있고 길도 예쁘게 잘 꾸며져 있어서 상당히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조경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회사죠. 많이 쓰는 회사라서 내부 조경이 상당히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쪽에 물소리가 막 나는데, 네, 저쪽에 분수대하고 어린이 놀이터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네, 분수대 어린이 놀이터부터 해서 내부가 상당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다음 보시고 주방입니다. 주방 여기도 엔진스톤으로 강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판도 엔진스톤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벽면도 엔진스톤으로 다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엔진스톤 오염에도 강하고 화기에도 강해서 요즘에는 요 자재를 많이 쓰죠. 인조 대리석보다는 확실히 통일감도 있고 실제로 뭐 카레나 김치국물 이런 거 묻으면 인조 대리석은 오염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인조 대리석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크볼도 상당히 와이드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내부 마감 소재가 아까 보신 59타입과 거의 동일한 컬러입니다. 동일한 컬러, 동일한 소재. 이렇게 은은하게 광택이 나는 문으로 된 상부장.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다 우레탄 느낌이 나는 고무처럼 까끌까끌한 소재로 안쪽도 마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디귿자 주방이죠. 안쪽에 수납 공간 다 들어가 있고요. 하부장은 아까처럼 화이트 톤이지만 약간 회색빛이 살짝 섞인 그런 하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부장과 하부장은 따로 투톤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자, 하부장 컬러는 이 냉장고장부터 이어져 들어옵니다. 냉장고장의 컬러가 하부장과 동일한 컬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가 이어져서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식탁 놓는 자리에도 이렇게 디자인 강화를 하시면 여기 원래 벽지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이렇게 예쁘게끔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예쁘죠? 예뻐서 깔끔하게끔 마감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고급감을 높여주는 하나하나의 인테리어의 장치들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아까 59 타입과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다용도실 내부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타워로 쌓았을 때 말입니다. 타워로 쌓지 않고 좌우로 설치한다면 공간이 좀 좁고요. 타워로 설치하시기에는 충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내부 이 공간 실측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보시고 안방 맞은편 침실입니다. 안방 맞은편 침실, 이렇게 길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침실이에요. 여기도 안쪽에 저렇게 붙박이장이 되어 있어서 뭐 자녀들 방으로 쓰신다면 붙박이장을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한번 볼까요? 자, 붙박이장 한번 보겠습니다. 붙박이장 상당히 좀 넓게 되어 있죠. 안방 드레스룸보다 오히려 더 넓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붙박이장이라 보면 드레스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기둥다 꺾이고 또 하나, 총 네 개의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개의 가구가 들어가 있는 안방 맞은편 방에 있는 요 드레스룸. 자녀들 방으로 썼을 때 이 드레스룸을 준다면 뭐 자녀들 옷 충분히 예쁘게 잘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넓은 드레스룸이 안방 맞은편 방에 있네요. 자, 다음 보실 곳 안방입니다. 자, 안방 상당히 넓습니다. 목소리가 울리는 거 보이시나요? 네, 안방이 넓기 때문에 목소리 울릴 만큼 상당히 넓은 안방의 모습입니다. 자, 안방은 붙박이장을 설치하시는 세대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방 공간이 붙박이장에 설치하셔도 침대를 놓고 생활하시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안방 안쪽에는 저렇게 붙박이장과 욕실이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쪽에는 이렇게 화장대가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파우더룸 상판도 다 엔진웨스턴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하부엔 이렇게 꼼꼼하게 수납장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수납장도 보면 마감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돌토돌한 가죽 같은 질감의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요 위쪽에도 꼼꼼하게 다 동일한 소재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들어 있는 거울 이렇게 열어보시면 안쪽에도 다 수납장이 이렇게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죠. 자, 반대편 열어보시면 이렇게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붙박이장이 드레스룸처럼 넓진 않지만 시스템 가구가 D자로 3개가 들어가 있어서 뭐 부부의 옷들, 정장이라든지 뭐 이런 코트류들 여기다 충분히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안쪽 일반적 느낌의 부부 욕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검은색 프레임으로 된 샤워부스가 만들어져 있네요. 검은색이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모던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고급감을 좀 높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쪽 톤이 부부 욕실과 공용 욕실은 톤이 약간 다르긴 하죠. 부부 욕실이 조금 더 어둡고 중후한 맛을 조금은 주는 색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강화하셨기 때문에 천장에도 저렇게 다 메리평 바 타입의 등이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다 강화가 된 모습입니다. 안쪽 역시 수전도 동일하게 선반형 수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반형 수전이 만들어져 있어서 상부에 물건을 수납하시기가 좋게끔 만들어져 있죠.